바다로 갑니다. 자, 1번 문제 풀기 전에 탐구 대상으로서 살문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출제되는 건 수능에서는 매 1번 문제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비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20문제가 아니라 5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나오지만 출제 기출 문제들을 보니까 난이도가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거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쉬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문화 현상에서 사회문화 현상, 사회현상이라고 쓸게요. 사회현상은 이제 자연현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 비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뭐 사회 제도, 사회 구조, 뭐 모든 계층 현상, 뭐 모든 과정에서 요걸 꼭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미시, 두 번째가 거시. 근데 미시가 두 가지가 있죠. 교환 이론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이게 폐지가 삭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있고, 그다음에 거시에는 그 사회 유기체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능론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급 투쟁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갈등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탐구할 것인가, 탐구 절차. 두 가지가 있죠. 양적 접근, 질적 접근. 이게 이제 이론론이고, 이건 이원론이고, 이건 또, 실증적 연구고, 이건 또 해석적 연구고, 이건 또 설명적 연구고, 이건 또 기술적 또는 서술적 연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 접근 방법은 뭐예요? 접근 방법은 연역적으로 접근하죠. 연역적으로 접근한다. 얘는 어떻게 접근해요? 귀납적으로 접근해요. 그러면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것 차이는 뭐냐면,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론, 즉 여기서는 가설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근데 귀납적은 가설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죠? 탐구 주제. 그러니까 문제 제기. 곧바로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및 통계 처리. 그 다음에 가설 검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대책 마련.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료 수집 분석, 통계 처리,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이때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중립이 요구돼요. 근데 이 부분은 가치가 개입되는데 가치 개입을 취소화해야 됩니다. 가치 개입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소극적 가치 개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대책 마련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치가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론자가 대책을 마련할 때 하고 갈등론자가 대책 마련할 때 하고 전혀 다르게 대책이 마련되겠죠. 여기서는 적극적인 가치 개입이 나타난다. 귀납적에서는 문제 제기 그대로 있고, 요건 없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 없고, 요것 있고, 요거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 결론은 일반화 하잖아요. 누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론은 일반화가 안 된다고.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자료 수집 방법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죠. 근데 이 자료 수집 과정만 놓고 보면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귀납증이죠. 왜냐면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납적이라고. 그러니까 양적적금법, 이론론, 실증경영연구, 설명경영연구는 전체적으로는 연역적이지만 귀납적 과정도 있다 없다? 있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귀납적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질적 접근, 이원론, 해석적 연구, 기술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은 전혀 무관해요. 연역적 접근은 없어. 오직 귀납적 접근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1차 자료는 어떤 걸 있었죠? 질문지법, 실험법. 이 두 가지는 양적 자료로 해서 주로 활용하고,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 두 가지는 주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서 활용되는데, 양적 자료 수집, 양적 자료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라고 했죠. 질적 자료 수집은 비체계적이고 비구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2차 자료로 문헌연구법이 있었죠.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로도 사용되고 질적 자료로 사용돼요. 양적 자료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공식적 문헌이라고 하고 질적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비공식적인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 문헌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부 자료, 정부의 통계죠. 정부 통계, 연구 논문 이런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문서로 일기장 이런 거, 수필, 자서전 등등. 여기다가 저기 됐죠? 이런 내용 가지고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보자고요. 자, 1번.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문화 현상. 다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나는 폭포죠. 물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나는 분수죠. 그러니까 딱 느껴지잖아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라고. 자연상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감정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근데 오른쪽은 힌트가 나와 있죠. 그 꼬맹이가 하나 있잖아요. 인간이 개입된다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감정,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는 게 사회현상입니다. 1번. 가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발생, 땡, 납니다. 2번. 가는 시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땡, 납니다. 이걸 시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이걸 다른 말로는 역사성을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여러분, 자연현상은 역사성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다 똑같잖아요, 자연현상은. 근데 사회현상은 나라마다 달라요. 또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회현상은 역사성을 가져요. 3번, 나,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반복과 재현이 가능.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사회현상은 인간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반복 재현이 되지 않아요. 우연이나 예외가 많이 나타납니다. 즉 자연현상은 필연적이지만 사회현상은 개연적이에요. 그래서 사회현상은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한데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사회현상은 인간적 요소가 개입하여 설명과 예측이 어려운 현상이다. 맞죠? 그래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밑줄친 현상.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땡땡 공업단지는 가뭄과 산불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곳이다. 가뭄은 자연현상이겠죠. 70년대 공업화. 공업화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입니다.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90년대에는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였고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건 자연현상인데 그 자연현상에 뭐가 영향을 준 거죠? 공업화. 공업화라는 사회현상이 영향을 준 겁니다. 따라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자연현상이 사회현상에 영향을 주고 사회현상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우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사회현상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환경정책을 실시하여 이것 역시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사회현상입니다. 2000년대 말에는 공업화 전에 연평균 기온을 회복하였다. 연평균 기온을 회복한 것도 자연현상인데 사회현상에 영향을 준 거겠죠. 환경정책이라는 사회현상이 연평균 기온을 회복하는 자연현상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겠네요. 맞는 거 찾아봅시다. 기억권. 기억과 같은 현상, 가뭄, 자연현상보다는 니은, 공업화, 사회현상에서 특수성이 작용한다. 맞죠?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가지고 있지만 사회현상은 보편성에다가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보편성을 기초로 해서 연구한다면 그게 이론론이고 특수성을 기초로 해서 연구한다면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니은번 디귿과 리을 같은 현상은 디귿 자연현상 리을 사회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디귿 리을 같이 묶었으니까 이 말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미음이 뭐냐면 환경정책이니까 원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봐야겠죠. 디귿. 디귿은 영향을 연평균 기온이 상승. 이것 디귿과 니을 우려되는 현상은 미음과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해도 맞잖아요. 있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니 한번 틀렸고요. 디귿반. 디귿과 같은 현상, 디귿,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자연현상은 리을, 사회현상, 미음도 사회현상과 같은 현상에 비해 당위 법칙의 지배를 더 받는다. 땡, 거꾸로 되어 있죠? 당위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사회법칙이 그렇죠. 사회현상이 그렇죠. 마땅히 친구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마땅히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이게 사회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현상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때 자연현상은 당위에 대립되는 단어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존재 법칙이 적용됩니다. 리얼번 비읍이 연평균 기온 회복한 것은 인간 노력에 의한 자연계의 변화이다. 맞잖아요. 사회현상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준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기형님과 같은 현상이 갖는 특성. 옳은 것 찾으래요. 연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현상. 내일은 계속되는 강추위로 한강이 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기예보. 일기예보는 인간이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사회현상입니다. 1번. 기억은 자연현상은 방법론적 이원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론론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자유법칙. 자유법칙을 이게 생략 단어 하나가 더 생략된 겁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을 자유법칙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연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법칙은 자연현상이 적용되니까 2번은 거꾸로 연결되어 있고요. 3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기가 쉽죠. 자연현상은 객관적 법칙 발견하기 쉽고 사회현상은 어렵고. 그래서 4번 정답이네요. 니은 사회현상은 우연이나 예외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을 했어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4번 문제. 밑줄 친 현상의 일반적 특징을 구분하기에 A, B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 기억,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 몸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회에도 우리 몸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자, 그러면 기억은 감기약 먹는 것이니까 사회현상이고 니은은 자생력이니까 자연현상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A 질문이 당위 법칙이 적용되는가? 그러면 사회현상은 예, 자연현상은 아니요라고 해야겠죠?
근데 예 하니까 기억, 사회현상, 아니요, 니은, 자연상. 정답이네요. 더볼 필요 없습니다. 1번 정답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자, 공부거리로 존재법칙은 자연현상에만 적용되고요.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자연현상에만 해당이 되고요. 가치 판단이 가능한 것은 사회현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연현상은 뭘 가치적이고요.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입니다. 즉, 가치 개입이 자연현상은 불가능하고 사회현상은 가치 개입할 수 있어요. 5번. 타당한 설명. 옳은 걸 고르래요. 갑은 대통령 선거하는 거니까 사회현상이고 나는 보름달 떴으니까 자연현상이네요. 가, 사회현상은 통제된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곤란하다.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기억번 땡. 1번, 2번 지우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다 맞으니까 3번, 4번에 니은번 다 있으니까 디귿번으로 바로 가면 돼요. 자, 디귿번. 나, 자연현상의 인간관계는 필연적이기보다 땡. 자연현상은 필연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 자, 그러면 니은, 니은이 정답일 테니까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가는 역사성을 가지며 가. 사회현상은 역사성 갖는다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걸 역사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위 법칙과 관련이 된다. 니은번 받고. 니을번. 나, 자연현상은 뭘 가치적인 특성을 지니며 보편성을 가진다. 맞잖아요. 넘어갑니다. 6번. 그림의 가나에 나타난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 아, 우리 사회과학, 이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 발달 순서를 보면 정치학, 경제학, 아, 역사부터 시작하죠.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 발달 순서가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날 이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 최근의 연구 경향은 두 가지죠. 하나가 세분화되면서 동시에 세분화되었으니까 깊게 들어가겠죠. 전문화됩니다. 두 번째, 이 세분화된 학문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을 수요 공급법칙만 갖고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법률학 이걸 적용해서 접근해야만이 올바로 설명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간학문화 경향 또는 학제적 접근 경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최근 경향은 세문화 전문화와 더불어 간학문화, 학제적 접근 또는 뭐 종합화, 통합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걸 수능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 문제를 표현했어요. 가번 보니까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데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다 고려해서 환경 문제를 설명해야겠죠. 간학문화 또는 학제적 접근 또는 종합화 경향, 통합화 경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나번을 보면 인류학이 문화인류학, 언어인류학, 고고인류학, 형질인류학 그러니까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옳은 것 찾아야 됩니다. 1번. 가는 가랑문화죠. 학문이 세분화, 땡. 학문이 세분화되는 건 나예요. 나, 1번 틀렸고. 2번. 사회현상에 대해 간학문, 간학문은 가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서로 반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3번. 가는 나에 비해 사회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간학문화, 총체적 접근, 통합적 접근. 정답, 3번. 그 다음에 4번은 나는 가와 달리 가치 중립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다. 땡. 둘 다 다. 둘 다 다. 사회현상의 특징 중에 가치 함축성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기능론적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갈등론적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보수적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개혁적으로 기울어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현상은요.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에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자연현상 자체는
뭘 가치적이에요? 가치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한다. 이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현상만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자연현상은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가치성 때문에 그래요? 7번으로 갈게요.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회현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분화된 사회 인식보다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 여러 사회과학의 지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현상의 탐구는 간학문화, 학제적 접근, 통합적 연구,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3번밖에 없죠. 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것은 세분화 경향. 세분화 전문화 경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번 간학문, 2번 총체적, 4번의 다양한 학문적 관점.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8번 문제. 다음 글쓴이의 관점과 가장 유사한 관점. 외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성형수술 부모로 연결됩니다. 성형수술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외모가 가난한 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성형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부유한 계층은 더 우월한 외모로 다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을 얻고 빈곤 계층은 외모로 인한 차별까지 더해져 더 빈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성형수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형수술 품은 없애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갈등론이죠. 변화를,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관점. 갈등론입니다. 1번. 개인을 떠나서 정형화된 사회 구조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건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미시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1번은 미시적 관점인 상호작용론으로 봐야 되고요. 2번. 사회 계층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대요. 열심히 일한 사람 보수 많이 주고, 게을리한 사람 보수 적게 주고, 이건 기능론입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2번은 기능론. 3번. 사회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건 고쳐나가야 된다. 갈등론의 입장이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적응시키는 것이다. 기능론이죠. 갈등론에서의 사회화는 뭐예요? 계층의 세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갈등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론에서는 학교 교육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대학 교육 필요합니다. 유학도 갔다 올 필요 있어요. 근데 갈등론에서는 학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학교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평등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이에요. 유학 갈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입니다. 이해됐죠? 옛날부터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2500년 전. 공자는 매를 아끼면 자식 농사를 망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당에서 교육하는 거, 제도적인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다고요. 근데 여기에 반발한 사람이 등장하죠? 순절한 사람. 순절한 사람은, 이 얘기는 또 길어지겠네. 순자는 공자의 그 덕치를 이어오면서 성악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악한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 또 등장합니다. 노자라는 사람 아시죠? 노자. 장자. 이 사람들은요, 서당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자를 좋아하십니까? 노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때 노자의 열광 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저는 한번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노자의 도덕경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 뭐냐? 이게 도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도는 진짜 도가 아니래요. 이게 직역한 거고 의역하면 이거예요. 아, 도를 김혜옥 교수가 진짜 멋있게 해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사기래요. 사랑해 이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래요. 이게 노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노자를 진짜 멋있게 봤어요. 노자 책 다 봤어요. 여러분 이 책 봤어? 이 책 봤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한 장 열어봤더니요 글자 하나 없어요. 깨끗한 백지예요. 전부 백지를 딱 묶어가지고 뭐 해놨어요. 서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도자책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뒤에 또 책이 하나 나왔어요. 허. 그럼 무라는 말은요. 이게 있어야 성립이 되죠? 있다에 대립되는 게 없다란 말이에요. 유익한 것이 있으면 무익한 것이 있다고. 유익, 무익을 따지지 말아라. 그게 허예요. 아, 대단한 경제적. 이것도 글자 하나 없더라고요. 이 책 샀어요. 이거 노자책이고요. 이게 장자책이에요. 글자 하나 없어요. 아, 다 그만할게요. 그 뒤에 또 한 권 책이 나와요. 나올 뻔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얘기 길어지는데. 그 책 이름이 공이에요. 공. 허공은 아시죠? 허공? 허하고 공은 경지가 달라요. 이 경은 부처의 경지입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 왜 이 얘기까지 나왔지? 아, 학교 교육이 하다가 여기까지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기능론자는 학교 교육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자는 기능론자예요. 노자는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고 봤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혼란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갈등론자예요. 됐죠? 9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어떤 관점일까요? 청소년 비행은 비행 청소년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여기 힌트 나와버렸네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정보가 오고 가며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내적 동기를 갖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 비행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시적 관점의 낙인 이론에 해당이 되죠.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1번. 갈등이 사회 변동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갈등론의 입장이고요. 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도? 자, 제도 개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능론에서는 갈등을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라고 봐도 돼요. 갈등 자체가 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론에서는 사회적인 갈등을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병들었으니까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갈등론에서 보는 갈등은 이건 항상 어느 사회든지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친구 간에 갈등 하나도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겠지. 갈등 전혀 없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일상적인 거야.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수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이건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해결책 필요 없어요. 갈등 자체가 오히려
더 이 갈등이 해결되면 더 강하게 친밀해지잖아요. 뭐 그렇게 비 온 뒤에 땅 굳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갈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9번에 2번으로 와서 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기능론으로 봐야 됩니다. 기능론. 그런데 제가 설명해 놓고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네요. 기능론은 보수 안정적이죠. 갈등론은 진보 개혁적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갈등론의 관점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네요. 자, 이거 헷갈리니까 봅시다. 지금 제가 갈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갈등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라고 했죠? 청소년 문제라고.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를 기능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능론에서는. 보수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능론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청소년 개인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갈등론에서는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청소년 문제를 구분합시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기능론에서는 갈등을 일시적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니까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갈등론에서는 갈등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니까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갈등이 아니라 지금 사회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예요. 빈부격차. 기능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거잖아요. 근데 갈등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럼 사회가 바꿔줘야 되죠. 이해됐죠? 그러면 2번을 갈등으로 접근하지 말고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로 접근하면 기능론에 해당돼요? 갈등론에 해당돼요? 갈등론에 해당. 그렇게 접근합시다. 2번은 갈등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기능론. 아, 잠깐만. 갈등이 사회 변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이건 갈등론이고. 2번도 갈등론. 3번. 2번도 갈등론이라고 했어요? 갈등론? 헷갈리지 맙시다. 3번. 사회 구성 요소는 사회 유지 통합 위원, 이게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4번이 미시적 관점, 상호작용론이겠죠. 인간 행위의 주관적 의미 규정과 해석을 중시한다. 정답이죠?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 4번 정답. 10번 문제. 성비 불균형과 관련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다음의 관점. 옳은 거 찾으래요. 성비 불균형은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병리적 현상으로 봤네요. 기능론이죠. 기능론. 성비 불균형은 예전과 달리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사회 구성원이 이거 문제야 라고 하는 거. 상호작용론이죠. 상징적. 상호작용도 미식적 관점이고 병 성비 불균형은 대대로 이어져 온 남존 여비의 가부장 제도에 기초하고 있어 따라서 이거 고쳐야 돼 갈등론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1번 값은 객관적 조건보다 개인의 상황정의를 중시 상황정의 나오면 이거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이니까 을로 가야 돼요. 을 2번 을은 사회 질서 유지와 통합의 초점.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이니까 값으로 바꿔야 되고. 3. 병은 성비 불균형을 긴장과 갈등 현상으로 보고 있다. 맞아요? 갈등론. 맞네. 정답. 3번. 4번. 값과 을은 거시적. 땡. 값과 병이 거시적이죠. 기능론과 갈등론이 거시적이고, 을이 미시적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11번.
자, 적절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갑.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해. 빈곤 해결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이거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사회 제도가 바꿔져야 되는 거잖아요. 갈등론의 입장이고요. 을. 그것보다 사회적으로 함부로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지 않도록 해야 돼. 낙인이론.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이고요. 병. 범죄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재기능, 재역할, 기능론이겠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기능론. 그래서 값이 갈등론. 을이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 병이 기능론이 되겠네요. 1번. 값은 기능적 조화를 통해 땡, 병입니다. 을은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을은 미시적 관점이니까 구조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3번, 병은 갈등의 기반을 두고, 병은 기능론이잖아요. 땡.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상호작용론은 병, 기능론보다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의 행위. 을이 상호작용론이니까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맞죠? 미시적 관점. 넘어갑니다. 12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관점. 수능시험 철이 오면 선후배 간에 수능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학교 전통과 연례 행사가 되었다. 만일 어느 한 해에 이런 행사가 끊긴다면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기는 하고 받지도 못한 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없음에 분노할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 교환 이론인데 이게 수능에서 출제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다가 문제로 뽑아놨냐면 구교과서 문제도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가끔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혹시 몰라서 교환 이론에 관한 문제도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나 기억해 두세요. 1번. 인간의 행위는 교환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교환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2번은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 3번은 기능론, 4번은 갈등론에 해당이 되겠죠. 13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나 관점. 적절한 걸 고르래요. 가가.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고 인성을 형성한다. 또한 사회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하여 문화의 속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기능론이죠? 기능론. 나. 한 사회 지배 집단은 어쩌고 저쩌고 지배 집단 얘기 나오면 갈등론입니다. 맞는 거 골라야 돼요. 1번. 가. 기능론은 사회 질서가 특정 집단의 합의, 땡. 특정 집단의 합의에 관한 게 갈등론이고요. 전체 사회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기능론이 되는 겁니다. 1번 땡 틀렸고 2번 가 기능론은 사회 갈등 세력을 기존 질서에 편입시켜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맞잖아요. 다시 사회 갈등 세력을 기존의 질서에 편입시켜 기존의 질서를 안정시키자는 거잖아요. 기능론의 입장으로 2번 정답이고요. 3번 왜 틀렸나 봅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간과한다. 나번은 갈등론인데 간과하는 게 아니라 대립을 강조하죠. 4번, 나. 갈등론. 사회 변동을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건 기능론의 입장이잖아요. 가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3, 4번은 나를 모두 가로 바꿔야 옳은 얘기고요. 14번.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옳은 거 찾으래요. 누가 집안일을 하는지 살펴보니 집집마다 다르군.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야. 누가 설거지를 하는지 집집마다 다르대요.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래요. 이건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상황정의 생각하시면 되죠.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을. 남편과 아내가 사회적 능력에 따라 역할, 능력, 역할 나왔네요.
를 분담하는 것은 가족제도의 유지와 발전에 바람직해 기능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병.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해 대대로 내려온 가부장제의 영향이 크다고 봐. 따라서 이런 가부장제도 없애줘야 돼. 바꿔야 돼. 갈등문자의 주장이죠. 1번. 갑. 상호작용론. 값은 가족일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을로 봐야 돼요. 을. 2번. 병은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맞네? 병뿐만 아니죠. 을도 마찬가지지. 을과 병은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거시론자고요. 갑만 미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2번 맞아요. 3번. 갑과 을은 미시적 관점. 땡. 갑만 미시적 관점이고요. 4번. 을은 병보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기능론이 심층적이고 갈등론은 덜 심층적.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4번은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15번부터 할게요.